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더 좋은 걸 고르시오. 안녕하세요, 규짱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하지만 더워진 만큼 저녁에는 좀 선선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선선해진 날씨만큼 제가 밖에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 사람들이 좀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좀 이런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음악 장르별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재즈는 고리타분한 음악이다, 락은 좀 시끄러운 음악이다, 이런 장르별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장르 말고도 뭐 재즈, 블루스, 락, 발라드 이런 장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음악 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유튜브로 영상도 많이 봤는데 장르별 특징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별 특징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음악 1타 강사 락스타 규짱입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듯이 음악 장르별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장르별로 이상한 병이랑 특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락입니다. 드럼, 기타, 베이스, 보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끔 키보드가 있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거의 밴드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장르가 락이기도 하죠. 락의 특징이 뭐가 있냐? 뭐 대중적이다, 뭐 대중적이니 쉬운 곡들이 많다, 이런 등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병도 심각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 펜타토닉 병입니다. 합주할 때 기타한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너 펜타토닉 솔로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네 바로 울어? 어? 특히 그리고 기타 치는 애가 원래 락을 했던 애가 아니고 블루스 치던 애다? 그럼 끝나지. 바로 밴드 나가요, 얘네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기타 치는 사람이 많음으로 빠른 교체를 원하신... 그래서 펜타토닉이 뭔데 씹더가 하면 모르시겠죠? 그냥 다른 말로 단소토닉이라 불러요. 왜냐? 펜타토닉 즉 단소토닉이다. 우리 단소음계 불어봤잖아요. 단소음계랑 똑같아요. 이 와중에 토닉하면 하이볼 생각나는 애들 개 자, 두 번째 병, 파워코드 병입니다. 기타 치는 애한테 파워코드 못 치게 하잖아요? 얘네 우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심각한 정도야, 아주 그냥. 어? 어느 정도냐면 펜타토닉 못 치게 하기 vs 파워코드 못 치게 하기 이렇게 하잖아요? 100% 펜타토닉 못 치게 하기로 끝나요. 펜타토닉은 대체제가 엄청 많거든요? 뭐 메이저라든지 마이너 스케일이라든지 뭐 블루스 스케일이라든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대체가 안 돼. 파워코드는 우리 발라드, 가요, 락, 이 크 이거 전부 다 쓰는 코드가 파워코드예요. 기타를 친다? 파워코드는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기타 치는 애한테 가서 야, 너 파워코드 없네 이러면 바로 패드립 하는 거라니까. 얘네 파워코드 못 치게 하면 바로 밴드 나가니까. 뭐 밴드에 마음에 안 드는 기타가 있으면 파워코드 한번 못 치. 세 번째 병, 험버커 픽업병입니다. 얘네들은 뭐 지네 솔로인 거 안 들키려고 어떻게든 험버커를 지키려고 난리야. 싱글 픽업 두 개 겹친 게 험버커 픽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 얼굴을 봐라. 너네는 그냥 싱글 픽업. 네 번째 병, 잔망스러운 표정병입니다. 너네 기타 치면서 괜히 막 좋은 리듬 나오고 좋은 리프 나오면은 막 이런 막 이런 막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내가 해서 좀 괜찮은 건지. 너네들이 하면 아휴, 내가 음치편에서 저번에 말했듯이 잔망스러운 표정 지을 때 이럴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야. 너네들이 하면은 내가 음치편에서 말했듯이 잔망스러운 표정 지을 때 이럴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어? 미간 찌푸리기 금지. 너네 새소년 아니여. 썩소 금지. 너네 희대 아니여. 기분 좋은 표정 금지. 니네 낭농력량 아니여. 근데 나 정도면 해도 되는 거야. 두 번째, 재즈입니다. 베이스, 피아노, 드럼. 보통은 세 개의 악기 구성이지만 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나 혹은 기타, 트럼펫, 색소폰, 보컬 등 추가되는 사운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재즈하면 고리타분한 음악, 코드 어려운 음악, 박자 어려운 음악, 돈 못 버는 음악.
어쨌든 얘네들도 고질병이 있어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병, 텐션 코드 병입니다. 텐션 코드란 기본적인 코드에 그 외 음을 추가해서 만든 코드입니다. 하지만 어보이드 코드라고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노트들은 넣지 않습니다. 이거 참 유식한 거죠. 제가 이래서 재즈를 싫어해요. 이게 뭐야? 뭔 텐션, 뭔 텐션, 뭔 텐션. 내 텐션은 항상 높아, 이씨. 아니 말만 들어도 어려워. 너네 텐션 코드 금지. 아니 파워 코드 막 1도 5도만 음 내서 쥐앙치기만 해도 얼마나 간지가 넘칩니까? 재즈 뭐 텐션 코드 뭐 손가락 거미줄 막 만들어놓고 이게 간지지 해버리고. 야 재즈 치는 너거들 텐션은 항상 내려가 있으면서 뇌 텐션 코드만 치는. 자, 두 번째, 라이드 및 프러시스틱 병입니다. 드럼 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 거야. 슬슬 쪼개고 있죠. 자, 재즈 할 때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드럼 너 프러시스틱 쓰지 말고 라이드 치지 마 하면 얘네 바로 울어. 어? 바로 엄마한테 바로 일러. 어? 너네 절대 이 말 하면 안 돼요. 드럼한테. 드럼은 기타보다 더 귀족이니까. 그래, 라이드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왜 쓰는 거야? 이거 왜 쓰는 거야? 뭐? 브러시스틱? 브러시스틱? 이거 우리 집 앞에 교촌치킨 사장님이 이걸로 소스 바르. 세 번째 병, 할로우병입니다. 재즈 치는 놈들은 특히나 이런 기타들을 좋아해요. 재즈한다? 난 개인적으로 가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빼고, 씨, 뭐야 이거? 개인적으로 난 가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빼고는 전부 다 이 기타 아니면 이 기타예요. 사실대로 말해보십시오. 재즈하는 사람들 솔직히 할로우 바디나 345 들고 락 치고 싶잖아. 오아시스 마냥 기타도 막 후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 병의 추가병으로 레리 칼튼의 룸 335병도 있어요. 세 번째, 블루스입니다. 자,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블루스 하시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게리 무어 형님처럼 끈적한 블루스 아니면 스티비 레이본처럼 리듬감 있는 블루스로 나뉘어지곤 합니다. 대부분 블루스 생각하시면 부기우기라는 리듬인 둔두둔두둔두둔두 이런 리듬 생각하시는 게 바로 블루스입니다. 얘네들도 고질병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병, 입술 좌 우병입니다. 자, 니네 끈적하게 막 밴딩할 때 뭐 입술 너네 이거 하지 마. 니네 비비킹 아니 야 너네 이거 습관이라 하지 마. 근데 이거 가끔 나도 해. 자, 두 번째 병, 밀당병입니다. 자, 뭐 너네 막 되게 뭐 끈적한 척 해보겠다고 막 밴딩하면서 막 어깨 막 들썩이면서 표정 막 미간 막 찌끄리면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냐고? 어? 밀당을 할 거면 자기 썸남 썸녀랑 할 것이지 왜 기타 줄로 밀당을 해? 어? 아니 밀당을 못 해봐서 기타 줄로 밀당을 하는 게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을 뭐 기타 줄에 표현하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썸남 썸녀가 없는 거요. 세 번째, 싱코페이션 병입니다. 얘네들은 락앤롤처럼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쭉 가면 되는데 뭐? 셔플 리듬? 레이백? 싱코페이션? 저 위에랑 비슷해요. 밀당병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자기는 뭐 리듬의 신이다 이런 느낌으로 치는데 블루스 치는 애들한테 야 이거 셔플 리듬 말고 스트레이트로 한번 쳐보자 해보면 난리나? 막 뒤집어져 아주 그냥 어? 너가 어떻게 막 블루스를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뭐 배추 없는 김치가 김치냐고 그럼 뭐 깍두기 김치 아니냐? 셔플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데 어차피 셔플 리듬 뺀 블루스는 락앤롤인데 그냥 하자 좀!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반응 좋으면 파트 2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사! 음악 1타 강사 락스타 규짱이었습니다. 그럼 뿅! 여러분들 음악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준비물은요 이렇게 안전조끼가 필요한데요 이런 안전조끼 입고 그냥 밖에서 노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